안녕하세요, 쥐돌입니다. 자, 오늘 리그 모드 시작을 할 건데요. 뉴스를 봤어요. 오재원 견제구 고의가 아니었다. 팀의 룰이었다. 예전에 임창용이 2루로 견제했을 때 오재원 선수 머리를 맞추려고 했던 영상이 예전에 있었을 거예요. 제 영상은 아니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에도 나왔고 하이라이트에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임창용이 고의가 아니었다. 팀의 룰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재원 머리로 향한 견제구 팀의 룰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게 은퇴를 한 임창용 선수가 그 견제구를 해명을 했어요. 견제구 사건을 해명을 했는데. 으쌰. 절대 맞추고 싶은 생각이 없었답니다. 당시 팀의 룰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던졌다는 건데, 그 룰이 뭐냐면 상대방이 무관심 도루를 하면 견제를 하는 척 어디든지 맞추랍니다. 네, 어디든지 맞춰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임창용은 바로 그 전전날에 정해진 룰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렸다, 까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어려웠고 핑계대기도 힘들었고. 고참이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참이 일을 하지 않으면 감독에 대한 그 항명이다 이렇게 본다요.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팀의 룰이어서 한 것이다. 근데 다음날 감독님이, 그쵸? 어떤 감독님인지 아시겠지만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임창용이 그 시즌이 끝나고 나서 불렀는데 당연히 재계약일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는 방출 통보 자리였답니다. 그래서 야구 더할 거지?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랑 인연이 다된것 같다. 방출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임창용이 이제 참 그러네요. 그 김감독하고 불화설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직언을 한게 문제였다. 6월 6일 KT전에서 등판을 위해서 몸을 풀고 있었다. 근데 상의도 없이 몸을 풀지도 않던 그 김인동 선수를 올렸어요. 아주 어린 선수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면 이해했을 건데, 당시에 그 임창용 선수 자기 자신을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부정하는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했대요. 3년 동안 참았는데 그것 때문에 터졌다고, 이 대신 코치한테 이제 선수들이 힘들어한다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답니다. 별 얘기가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감독님하고 김감독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다짜고짜 나랑 해보자는 거냐, 내 역할을 정해주세요라고 이제 임창용이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줄까? 뭐 방출시켜줄까? 트레이드시켜줄까? 묻더라. 편하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임창용이 2군 이후로, 아이고, 30 먹었네. 2군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7월 10일 날 1군으로 콜업 됐는데, 임창용이 이제 화가 다 풀린 줄 알았대요. 다시 이제 콜업 하니까. 근데 갑자기 선발 투수를 시켜놓고는 방출시킨 것이 이제 감정 보복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뉴스를 보니까는 좀 그렇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공을 던질 수 있고 몸이 허락할 때까지 던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어찌 보면 일본에서도 알아주던 마무리 투수였고, 그렇죠? 근데 감독님만이 아니라 이제 코치진도 이렇게 다 불화설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많이 아쉽기도 하네요. 어느새 말루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자, 일단 뛰네요. 삼성에서라도
잡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네요. 저? 자, 그래서 경기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별 얘기가 다 있네요. 뭐 유튜브에서도 이런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고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무시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었는데 뭐 불화가 있고 그 당시 견제구가 룰이었다니 좀 아쉽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이기고 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지금 어우 홈런. 자, 홈런. 안타 잘 치네. 아, 이런 거는 아쉽다. 자, 테임즈 안타를 쳤네요. 전 타석에. 이번에도 안타. 자, 이제 경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즐거운 경기 한번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게임해 볼게요. 오, 배야. 그렇지, 홈런. 자, 선승락. 투구폼이 조금 특이하네요. 잘 보세요. 약간 밀어넣듯이. 그쵸. 어우, 그런데 홈런. 아이고 아이고. 어? 아, 잘 맞았는데 아웃이네. 옳지. 약간 폼이, 투구 폼이 우겨 넣는 느낌? 그쵸? 어우, 또 홈런.
어우 안타. 옳지. 기아 타이거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이제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아 이건 아웃 같아요. 아. 오늘 잘 맞은 타구가 정면으로 많이 갑니다. 7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브린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센터 쪽 타구입니다. 좋아 안타. 오우 홈런. 오늘 홈런 많이 치네요. 거의 또 홈런. 2루타.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6역수. 1루에서 아웃됩니다.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타석의 2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오호 홈런. 어우 잡아버리네. 자 8회 초 자 14대 0입니다. 빨리 쳤는데 오 잡아내네요. 자 9회 초 타자를 한번 바꿔볼까. 김상우 선수. 또 잡아내네요. 이순철 선수. 자, 여기서 대타 카드를 빼줍니다. 다소에는 대타 이순철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6리. 오우 대타 홈런. 감장까지 시즌 2호 홈런.
또 바꿔볼까? 박하니. 롯데 네 번째 투수 구승민 선수입니다. 3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베타 카드를 빼줍니다. 베타 박하니 선수입니다. 손아섭이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를 승리로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소식, 재밌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